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계 최초의 e스포츠 브랜드이자 게이밍 제품의 명가 스틸 시리즈에서 디아블로4 한정판 제품이 나와 여러분께 리뷰 및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디아블로4 한정판 제품은 스틸 시리즈 공식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현재 스틸 시리즈 디아블로4 한정판 출시 기념으로 마우스패드를 제외한 해당 제품들 구매 시 독점 인게임 아이템 코드도 증정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디아 시리즈 광팬인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스틸 시리즈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디아블로4 에디션 한정판 제품 3종을 사용하며 느낀 리뷰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스틸 시리즈 헤드셋의 성능은 딱히 말씀드릴 게 없죠. 프로게임단 T1에서도 사용할 정도로 워낙 성능이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저도 스틸 시리즈 헤드셋을 사용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제가 기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실히 음질이 좋고 디테일한 사운드까지 들리더라고요. 모니터와 본체를 업그레이드한 것처럼 사운드 쪽이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디자인도 저 같은 디아블로 팬에게는 딱 좋았습니다. 너무 나는 디아블로 이런 디자인이기보다는 은은하게 진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감성 있는 디아블로4 에디션으로 제작을 한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제품들은 영상 제작 기준 판매되고 있지만 해당 무선 헤드셋 제품은 7월에 한국에 정식 발매될 예정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어록스5 무선 마우스인데요. 솔직히 디자인만 보면 헤드폰보다 마우스가 디아블로4에 더 적합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마우스 뒤쪽에서 나오는 붉은 LED와 메쉬한 느낌의 디자인이 이게 디아블로4 에디션이지 하는 느낌을 줍니다. 게이밍 마우스라 버튼이 9개나 달려있어서 많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가벼웠고요.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등록은 안 했지만 버튼이 많기 때문에 마우스 왼쪽에 강제 이동키나 기타 버튼들을 등록하고 사용하면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우스패드입니다. 사실 마우스패드는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장비였어요.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다르긴 다르네요. 마우스가 움직일 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멈출 때는 딱 멈추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마우스패드도 퀄리티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번 스틸 시리즈 제품을 사용하면서 저도 배웠네요.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마우스패드는 라지 사이즈 제품이며 실제 판매되는 제품은 위와 같은 장패드이오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틸 시리즈 디아블로4 에디션 한정판 제품을 모두 소개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은 헤드셋입니다. 원래 쓰던 헤드셋은 오래 착용하면 쿠션 부분이 귀를 눌러서 귀가 아팠는데 이건 성능은 물론이고 장시간 사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아서 아주 만족스럽네요. 디아블로4를 즐기기 위해 게이밍 장비를 바꾸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게이밍 명가 스틸 시리즈의 디아블로4 에디션 한정판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구매 링크도 영상 본문 및 고정 댓글로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셋 착용한 채로 디아블로4 즐기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 <불방~> 야, 근데 진짜 이거 공격 빠르니까 하는 맛이 난다. 한 대 먹어주고. 깨우고. I'm not ready yet. Yeah. 열어주시고 해골 피조물 터치. Out of my뛰어 확률이 23%. 아, 이거 맞추는 게 맞나? 걸리고. 자, 무덤 군주. 허리 걸고. 만화가 없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